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30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오전 10시 43분 4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조정이 와 있고요. 장중 선물로는 하락 추세를 타다가 지금 10시 30분 시간 마디 지나면서 324.90, 그러니까 시가가 오늘 328.90이죠. 마이너스 4포인트 나오고 반발시도 합니다. 그 금요일날은 시가 대비 4.5포인트 올라가지고 예, 여기서 상투 치고 빠졌고요. 이때 제가 이제 장중 실시간 방송을 한 적이 있고, 지금 장중으로는 이게 뭐 완전 바닥이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지금 10시 지나갈 때쯤 방송을 한번 했는데 시장이 급변해서 저도 뭐 시장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녹화를 하다가 끊어버렸고요. 지금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10시 반 시간마다 지나가고 있고요. 예, 시가로부터 4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런 이제 결집 반등 시도하고요. 장중 추세로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금요일날 오전 최고점까지는 5분 긴순을 타고 수급이 워낙 좋아가지고 올랐고요. 여기서 웬수물 매도를 많이 쳤죠. 그리고 오늘 주말 미증시가 올랐습니다만 시초가 약간 반등하다가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원봉으로 보시면 완전 정별에서 구름 상단 깨고 구름 하단으로 내려오고 어문 아래 역별 존으로 들어왔죠. 지금 완전 역별입니다. 그럼 뭔가 이제 낙폭에 따른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새로운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으면, 예, 없으면 뭐 약세가 이어지겠죠. 예,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이러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 현물이 매수를 하긴 하는데 근래 들어서 가장 적지 않나 싶습니다. 318억 매수이고요. 뭐 종가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초반에 한 610억 매수를 하다가 지금 좀 줄여놨고요. 기관은 초반에 1400억 마이너스 620으로 시작해가지고 시작부터 약세 주범입니다. 예, 1400까지 때렸다가 지금 약간 옆으로 기는데, 금융투자가 그 전기전자를 위시해서 이쪽으로 좀 매도가 많은 편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그동안 우리 지수 상승에 큰 역할을 담당해 주던 외국인들 해물인데요. 예, 오늘 매수세가 살짝 둔화되고요. 기관이 지난주는 매수에 크게 도와주다가 지금 금융투자가 많이 팝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면, 예, 지금 전기전자를 보시면 외국인은 426억, 아까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금융투자가 지금 집중적으로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 약세 유발을 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상황 중계인데 사실 중계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 상위 지금 다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장중 실시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서, 예. 예. 자, 우리 종지수 가지고 이야기하면 재밌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자료를 펴면서 지금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이제 그 1월 3일 최저점은, 예, 9월 30일 바닥으로부터 65 일목 기본수지 변화일이었습니다. 거기서 돌아갔고요. 중간에 한번 접고 올라가지고 전고점 2501에 금요일에 2497.4까지 올랐다가, 그런데 1월 3일 바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일목이 17 기본수치고요. 여기 이제 11월 14일 첫 고점에서 보면 이 일목이 52 일목 기본수치 변화일입니다. 이게 여기 걸렸고 2500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선물 매도 오버나이트 하면서 인버스 매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뭐 그 수치는 이제 선물은 야간에 그 밀리면 청산하라는 의견 하에 물론 나간 것이긴 합니다만은, 인버스를 매수하기 시작한 부분은 사실은 뭐 강세 추세고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어찌 보면 좀 위험한 행동이죠. 그런데 인버스 자체는 ELW 푸시나 이런 거와 달리 그 변동성이 그렇게는 크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약간 더 올라가도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들어가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었고요. 현재 뭐 조정이 살짝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증시에서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자, 금요일날은 제가 장중 선물 말씀드릴 때 그때부터 꺾기 시작했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돌기 시작하는데 시간마다 지나가고 있고 시가로부터 마이너스 4포인트 떨어졌다 했죠. 네, 금리라는 시가로부터 4.5포인트 오른 상태에서 꺾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해외시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네,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주봉입니다. 다우지수 주봉, S&P 500 주봉은 올 1월 초에 이제 상투죠. 그래서 여기 첫 하락 파동을 보시면 이 내부적으로 24주 걸렸고요. 114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수들은 보면 이 반등 고점에서부터 이번 그러니까 지나간 주말까지 114일이 24주가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17주가 오고 예, 33주가 이제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보면 야 이거 저항받기 딱 좋은 만약에서 연장이 되면 이제 26주 그러면 2주를 더 가겠지만 자 이게 걸려있고요. 예, 지금 114를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 단위로는 이번 주 되면 예, 일목이 이제 화요일로 33, 목, 수요일 되면 42, 76 변화를 다 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FOMC 걸려있고 예, 미국 ISM 제조업지수부터 해가지고 주말 고용지표까지 줄줄이 걸려있죠. 그리고 일봉 단위로는 최근에 이제 상승이 예 사실 뭐 나스닥이나 많이 나온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이렇게 한번 예 좀 맥점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보면 나스닥은 전고점도 살짝 벗기고 200일선도 돌파했으니까 졌죠. 예, 이 자체는 좋은 겁니다. 좋은데 단기 상승 누적 부담이 이제 조금 있다는 것이고 S&P 500 전고점에 와 있고 코스피 2500 전고점에 와 있고 다우지수는 전고점이 아니고요. 조금 덜 올라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전에 상단이 걸려있는 정도. 그래서 무조건 자꾸 뭐 이렇게 제한적인 부분을 불러드리기보다는 잘 진행이 되는 중이지만 또 나름 점검을 해보면 일순화 전고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봉상의 대등수치 장기 대등수치 이런 게 와 있다. 그 다음에 종지수는 또 예, 이러한 예, 17과 이런 또 52 변화율이 와가지고 예, 주춤거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예, 물갈이가 좀 최소한 되고 다시 가거나 뭐 재수 없으면 여기서 뭐 2박 3일 정도 더 빠지겠죠. 아무튼 그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예, 선물도 가이드를 하니까 장중으로는 예, 보시는 대로 시그마디 이후에 현재 예, 단계 장선 돌파가 나오면서 반전이 조금씩 예, 나타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장중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말이 정리가 조금 안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현물 부분으로 와 보면 아무래도 테마주들에서 AI는 아직 좀 살아 있습니다만은 이 부담이 좀 있고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데이터 솔루션을 매매를 했었는데. 오늘은 예, 이쪽으로 순환이 조금 돌았습니다. AI나 챗봇이나 이렇게 되면 결국 예, 서버와 예,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제가 지금 가이드도 같이 하니까 일단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증거는 이제 바로 반전이 와버려서 그 지수는 뭐 이제 뭐 이 안에서는 첫 조정이고요. 예, 종반까지 이제 어느 정도 선으로 걸쳐주느냐가 좀 중요하겠는데 하여튼 이번 주 이벤트가 좀 많이 걸려 있고요. 그다음 BOA나 BOE나 영란은행이나 그 다음에 20이나 0.5% 포인트 금리 인상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연준은 0.25% 포인트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은 연준의 이러한 예, 금리 인상 폭 둔화와 그 다음에 연말에 한 50bp 인하를 해서 예,
4%까지 올렸다가 4.5% 정도로 인하는 것을 현재 선반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그다음 시장은 참 사실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수급도 좋았고 미국도 좋았고 반도체 2차전지 중심으로 상승해 왔고요. 그런 가운데 증거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12개월 선행포가 12.5배, 13배, 6%가고 있고요. 선행 PBR도 93배를 넘어서 1배 정도 가고 이러면 이게 이제 가격장이 좀 오게 됩니다.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붙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더 CPI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목격이 되어야 되고요. 고용도나라든지 임금도나라든지 좀 더 나와야 되겠고, 경기,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는, 확률들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저 시장 선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서베이에서. 그 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었다라고 한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완만한 연착륙이 될 수 있는, 증거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실적이나 경기지표의 개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래저래 뭐 상당히 그 이벤트가 좀 많기 때문에 지속 상승에 대한 약간의 부담이 예, 작용할 수 있겠다. 그냥 조금 쉬어가는 국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중으로는 예, 뭐 제가 실시간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필 금요일에 말씀드릴 때 꺾어졌고요. 지금은 보시는 대로 시간마다 가격 치고 난 뒤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전해드립니다.